제일 첫 번째, 평균 변화율 하는 걸 알고. 자,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함수 FX가 이렇게 하나 있다 치자. 요게 X 좌표가 A고, 요 X 좌표가 B다. 치자. 자, 요점하고 요점 두 개를 비교할 때, X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이만큼 증가했어. 자, Y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이만큼 증가했어. X 증가량은 뭐라고 쓰면 돼? X 증가량은 B 빼기 A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요만큼은 B 빼기 A만큼, 요게 X의 증가량입니다. 그 다음 Y 증가량은 요거 Y 좌표에서 요거 Y 좌표를 빼면 되지. 요 Y 값에서 요 Y 값을 빼면 그게 Y 증가량이죠. 요 Y 값은 뭔데? 그게 FB야. 그 요 Y 값은 FA가 됩니다.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자,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뜻 이해됐지?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요 평균 변화율 뜻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하는 거는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 아, 요거는 직선의 기울기네. 자, 만약에 Y 꼴 X제곱이 있어. 그럼 그런 고함수 요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면, 그 말은 x 좌표가 1인 점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을 거고, x 좌표가 2가 되는 점이 여기 있지. 요 점과 요 점을 요렇게 연결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야. 그 기울기를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알겠지? 평균 변화율은 그런 뜻이야. 평균 변화율. 됐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인데 직접 구해볼게.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함수 fx가. 1부터 4까지 변해. 1부터 4까지. 1에서 4까지 변할 거야. 1부터 4.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A고 요게 B다 이 말이지. 요게 A고 요게 B다 이 말이지. 그래서 B 빼기 A. 4 빼기 1분의 4 빼기 1분의 FB 빼기 FA. 자, 여기다 4 넣는 게 FB잖아. 그럼 4를 넣으면 16 빼기 4 빼기 FA 하는 건 여기다 1을 넣은 거지. 자, 1 넣으면 그냥 바로 0이네. 0. 자, 그랬더니 분모는 3이 되고 분자가 12가 돼서 4가 나옵니다. 요것을 1부터 4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될게. 그럼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x를 묶어주면 x-1이니까 그래프가 요거 0이고 1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지. 그럼 x좌표가 1인 점이 있어. x좌표 1인 점이 여기 있고 X가 4가 되는 점이 저쪽에 있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 있다 할게. 그럼 요 점하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기울기가 4가 된다. 됐지?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 뜻이 뭐냐면,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4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 요 2차함수의 그래프 요렇게 돼 있어. 그럼 X좌표가 1인 점. X좌표가 4인 점.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게 평균 변화율 뜻이다.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야. 기울기인데 무슨 기울기냐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4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래.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럼 요게 b고 요게 a라는 거야. 델타 x 그런 거를 처음에 그냥 h로 바꿔서 놓을게. 쓰기 불편하니까. 그러면 2에서부터 2 더하기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게 a이고 요게 b인 거예요. 요게 a이고 요게 b가 됩니다. 그럼 뭐 구해주면 돼? b 빼기 a분은 fb 빼기 f에 요것만 계산하면 돼. b 빼기 a분은 fb 빼기 fa. 요 계산하면 끝이다. 자, 먼저 B에서 A를 빼니까 H 이렇게 돼. B에서 A를 빼니까 H. 그 다음에 FB다, 그지? FB 여기다가 2 플러스 H를 넣어야 돼. 2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H. 2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H. 자, 여기에서 빼기 2를 넣어야 돼, 이제. 자, 여기 2를 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2니까 그건 2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자, 정리한다. 분자가 뭐냐면, h제곱 더하기 4h 더하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그 다음, 다시 또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 h제곱이 되고, 3h가 나온 거. 숫자는 다 없어졌네, 그지? 그리고 분모가 요 h였고. 리미터 분모가 h였어. 이제 요 h가 약분되네. 약분되니까 h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답이야. 답. 뭐 답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여튼 요게 답. 그다음 92번. 이제 계속 그런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x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b다 이 말이지. 그럼 b 빼기 a 분호, e 빼기 0 분호. 자, f 2 여기 2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빼기. 그다음 f 0은 1이네. 그럼 요렇게. 그럼 자, 분모는 2가 되고, 자, 분자가 2가 되니까 요거는 1이 된대요. 자, 95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게 아니고, 구했더니 요게 8이 되려면 요 A가 어떤 값이 되면 되노? 이 말이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 그게 8이 나왔어. 그럼 A가 얼마인가? 이 말이야. 그럼 그대로 쓰면 돼. B에서 A를 빼니까 1. 분모는 1이다, 그지? 그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FB 빼기 FA를 해야 돼. 그럼 FB는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거기서 이제 A를 빼야 돼, FA를. 그럼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3A를 했더니, 그게 8이다, 이 말이지. 평균 변화율이 8이 되더라 했으니까. 요 값이 8이 된다, 이 말이지. 정리하자. a제곱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3a가 8이었다니. 그럼 2창은 날라가 버리네. 3a도 없어지네. 남아있는 게 2a만 살아있고. 요게 숫자가 마이너스 2지. 그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게 10이 돼서 a는 5가 됩니다. 자, fx에 대해서 x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2다. 이 말은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을 계산했더니 그게 2가 되더라. 이 말은 x 값이 3에서 4까지 변할 때. 그럼 3에서 4니까 4 빼기 3분의 f4 빼기 f3을 계산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었어. 요걸 문제에서 주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셨기 때문에, 4 빼기 1분은,
F4 빼기 F1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해됐죠? 지금 함수가 있으면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데 함수가 없어. 대신에 이제 함수 값들끼리 이런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 정리하자. F3 빼기 F1. 그게 4가 되는 거야. 이게 2니까. 그다음 요거 F4 빼기 F3. 자, 요게 마이너스 1이 돼. 자, 내가 아는 건 요것밖에 없어. 요걸 가지고 뭘 구해야 돼? F4 빼기 F1의 값을 찾아내야 돼. F4 빼기 F1 여기 보이지? F4 빼기 F1 여기 보이네. 요거 두 개를 변끼리 더해버리면 되네. 자, 더해버리면 F4 빼기 F1 요것만 남자. 요거 두 개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두 개를 더했으니까 3이 되네. 그래서 요 분자 부분이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요 x를 a, 요쪽 x를 b. 그러면 b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을 우리 이렇게 썼잖아. b-a구나. FB-FA 요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게 평균 변화율. 지금까지 계산했고 이 평균 변화율은 뭔데? 요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 이랬나?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여기서 무슨 상황을 만들어낼 거냐면 리미터 B를 A로 보내는 요 상황을 만들 거야. B를 A로 한없이 접근할 거야. B가 A로 한없이 접근했을 때, 아무리 접근해도 점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지. 아무리 접근해. 그두점 사이의 기울기란 말이야. 이말 뜻이. 아까는 뚝 떨어진 이두 점의 기울기였잖아. 그제? 이제는 요 B가 요 A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야. 요 점이 그럼 요렇게 움직이겠네. 자, A로 다가갔다. 한이 정도 다가가니까 요 기울기겠네. A가 이 정도쯤 왔다, B가. 그럼 이 기울기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계속 가고 있다 상상해봐. 그럼 계속 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때의 기울기란 말이야, 이 뜻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F'A다 하고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요점 B를 A로 한없이 접근하는 거야. 자, 그 상황을 여기 이제 다시 그림을 다시 표현할게. 자, 함수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점을 우리가 A라고 하죠, 요점을 A다라고 하면, 자, B가 A로 다가가는 거야, 그지? 항상 다가가는 거는 우극한, 좌극한이잖아.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돼. 그럼 A 플러스로 갈 때는 B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기서 요렇게 다가가는 거야. 여기서 요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다가옵니다. 가고 오면서 이제 점이 점점 A에 가까워진다, 그지? 그럼 A 바로 옆에 붙었지만 그래도 두 점이에요, 두 점. 그거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게 마이너스일 때는 그 점이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자, 아까는 멀리 떨어질 때 이렇게 되다가 이게 점점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자꾸 변해가지. 이 기울기도 자꾸 변해간다, 그지? 그거를 한없이 접근시켜버리면 그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요렇게 되는 형태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게 무슨 기울기냐면 X가 A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버려. 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이해하겠지. 파란 게 요렇게 가면 자꾸 기울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기울기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요 기울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초록색도 기울기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기울기가 요 기울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요거의 값이고 요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F'A라고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근데 주로 이제 앞으로 요렇게 부를 거야. 그치? 요 접선의 기울기가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항상 두 개가 똑같으냐 하면 똑같지 않을 때도 있어. 이게 다를 때도 있어. 그럼 다를 때는 미분 계수가 없지. 미분 계수가 없단 말이야, 다를 때는. 자, 그럴 때는 그점 X좌표가 A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접선을 끌수 없다는 뜻이야, 접선은. 그럼 그런 것도 있나?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해봐. 요 점을 A라 해봐. 아무리 가까이 가도 점이 두 개라고 했다, 두 개. A하고 바로 옆에 떨어진 점, 이 말이야, 그제? 요때는 봐. A하고 오른쪽은 요직선의 기울기였지. 그럼 A하고 왼쪽은 요직선의 기울기잖아. 이거는 기울기 양수가 음수, 양수 일중 되고 있는 음수 일중 되니까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제? 이런 거는 미분 계수가 안 생기는 거야. 그 말은 여기서 접선을 끌 수가 없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를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됐지? 요것을 우리는, 자, 미분계수다.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F prime A, 이렇게 쓸게. 자, 여기서 B가 A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지? B가 A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A가 되는 거야, A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지? 요거는 숫자야, 숫자. 요거는 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우리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X를, 요렇게 B를 X로 바꿀게. 요렇게 이제 알아보기 이해하기가 쉬워져. 요 X는 막 움직이는 값이야, 그제? 누구를 향해서? A가 기준이 돼봐. 그래서 요게 이제 F'A야. 요거는 리미터 X를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평균 변화율인데 그냥 B 자리에 지금 X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요거를 F'A다 이렇게. 이제 요 B가 A만큼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요거를 아까 델타 X라 했다 그지? 근데 델타 X 쓰면 이제 서기 불편하니까 델타 X 대신에 처음에 그냥 H라고 적은 거야. 요게 폭이 H야. 요 폭이 H면 요 B를 뭐라고 쓸수 있냐 하면 A 플러스 H다라고 쓸수 있지. A만큼 하여튼 움직인 거예요. A에서 참, A에서 H만큼 움직인 게 B예요. 자, B 자리에 이제 요거를 집어넣을 거야, B 자리에.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 봐. 자, X가, 자, 여기 다시 원래식 봐. B가 A를 향해서 가고 있지. 요 B가 A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H는 어떻게 돼? 0이 돼버리지. 그래서 B가 A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은 리미터 H는 0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된다. B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그 말은 요 차이가 0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B 빼기 A를 H라고 뒀잖아, 지금. B 빼기 A, 요 폭을 H라고 뒀잖아. 그럼 FB라 했으니까 이제 FB가 A 플러스 H지. 빼기 FA. 요렇게도 변형할 수 있다, 그제? 요식을 요렇게도 할수 있지만, 요렇게도 변형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또 F'A 식이 하나 더 있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요렇게도 표현을 해. 자, 이거 두 개를 지금부터 계속 써야 돼. 계속 써서 빨리 여기 딱 정착을 시켜야 돼. F'A 하면 요두 개씩이 자동으로 탁 만들어져야 돼. F'A 하면 요 식이 자동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화. F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요게 A란 말이야. 요게. F'A니까, 그지? 지금 F'A야, A 자리에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럼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F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그래야 되임하면 돼. H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X 자리에 넣는 거야. 그럼 3 마이너스 1 플러스 H 더하기 마이너스 1 넣었다 그지? 빼기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지. 이제 이거 극한만 구하면 그게 바로 미분계수. H분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되고, 3H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3이 되네, 그지?
3이 되는 요건 없어져 버려요. 그럼 h분의 3h니까 그냥 h값에 관계없네. 그냥 바로 3이 돼버려요.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 3x 플러스 이런 직선이지. 직선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인 점이 있지. 여기서 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이 직선과 기울기하고 동일하겠지.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럼 1차식은 항상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네. 자, 직선이면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선이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x 전가량 분의 y 전가량이 바로 요 기울기하고 같은 말이죠. 그 직선은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도 되고 미분계수도 되고.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계산할 거야. 그럼 우리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마이너스 1 플러스 빼기 f에 이렇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대입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h.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h. 그 다음에 빼기. 이제 f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이제 극한만 잡아줍니다. 자, 정리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h 마이너스 h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5h.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자, 정리하자.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 h 제곱. 그 다음에 h는 7h. 그 다음에 숫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없어진. 그럼 h 이렇게. 그럼 이제 h 약분돼서 0분의 0이니까 h 약분. 그 마이너스 h 플러스 7. h가 0으로 가니까 이게 7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2차함수가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2차함수. 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어디 있겠지, 요렇게. 그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된다는 말이에요. 미분계수 뜻 알겠지, 이제? 자, 이제는 F'1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F'1을. 그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h가 0으로 갈 때. h분. 1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야. 2에 1 플러스 h의 제곱. 1 플러스 h 빼기. 자, 거기서 f1을 빼는 거야. f1은 2네. 그럼 여기 2h 제곱. 2h 하면 4h. 요거하고 5h.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여기 2. 3. 마이너스 3. 없어졌네. 자, 이렇게 h가 약분되는 이제 2h 더하기 5가 되네.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5가 되네. 이렇게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돼. f'1이라면 이거를 자꾸 써야 되는 거를, 그 요게 빨리 돼야 돼. f'1 하는 거. 됐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만 자꾸 저 정확하게 해주면 돼. 앞으로 이제 이거 안 쓴다. 안 쓰고 그냥 바로 푸는데, 제일 처음에는 요거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를 조금 몇 번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이 f'a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구나.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자, 요거를
요렇게도 관계없이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건 h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노? h 세제곱이 와 있지. 이렇게 h 세제곱이 와 있어도 봐. 요 h 세제곱을 뭐 h 다시 이렇게 고쳐봐. 그럼 요 식이 다 요렇게 바뀌잖아. 리미터. h가 0으로 가면 h 세제곱은 어디로 가? 역시 0으로 간다, 그지? h가 0으로 가면 h 다시도 역시 0으로 가는 거야. 요걸 h 다시라고 고쳐놨다, 그지? 치환했단 말이야. 요렇게. 그럼 이거나, 이거나 같다는 거 알겠지? 문자만 근데 h가 h 다시 0 밖에 있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무슨 식은 다 같으냐 하면, 요 a는 똑같은 수가 돼 있어야 돼요. a는. 그러면 그게 f'a가 될 거야. 그런데 요 h는, 플러스 h 돼 있는 요 h는 0으로 가야 돼, 0으로. 그러면서 같으면 된다, 이 말이야. 꼭 h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0으로 가면서 같으면 돼. 그럼 h 자리에는 2h가 와도 돼. h제곱 더하기 h가 와도 돼. 요 h 자리. 요게 0으로 가면서 똑같은 것만 되면 되기 때문에. 0으로만 가면 돼, 0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 봐. 요거의 극한구 할 거야. 요거의 극한. 자, 요거의 극한은 봐. f, a 더하기 2h, 요게 h란 말이야, 그지? a 더하기 2h 빼기 f a 됩니다. 요게 2h야. 그럼 이것도 2h가 돼야 돼, 2h. 요거 두 개는 항상 같아야 돼. 자,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역시 0으로 간다, 그지? 2를 곱했으니까 같이 곱하면 숫자끼리 곱하면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요게 f'a가 되는 거예요. 요게 f'a가 되고 곱하기. 됐죠? 그 h 자리에 어떤 게 온다 하는 그거 설명인 거다. 꼭 h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0으로 되는 h는 아무거나 다 갈 수 있어요. 단 요거 두 개는 같기만 하면 된다. 이거 두 개는 똑같기만 하면 된다. 자, 달 표면에서 이러한 속도로 달 표면과 수직으로 위로 돌을 던지면 던진 지 t초보의 돌의 높이를 st라고 합니다. st는 이렇게 돼요. t=5에서 돌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셔야 돼요. 미분 계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s'5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 아까 x인 식으로 식을 그대로 고쳐볼게요. x인 상대로 식을 그대로 고쳐볼게요. st는 fx는 24x-0.8x의 제곱. 그죠? t가 아니고 x가 0에서부터 30입니다. 이때 t=5일 때, x=5일 때, 즉 여기서 f'5를 구하시오. 이해되지? 그냥 요렇게 생각하고 풀어주면 5에서의 미분 계수 구한다는 뜻이야. 5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5 플러스 h 빼기 f 요것만 계산해 줍니다.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미분 계수를 구하죠. 극한 구한다 생각. 자, 요 극한 구하는 건 요건 생략할게. 대입해서 너가 해보면 되니까, 그제? 그 다음, 101. f'1이 2일 때, f'1이 2일 때, 요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 요건 f'1이겠네, 그제? f'1이겠네. 근데 뭐가 같아져 있어야 돼? 요거는 같아지면서 0으로 가라 했다, 그지? 그럼 요게 4h니까 요것도 요게 4가 되고 같이 4를 이렇게 곱하면 똑같아. 그럼 요까지가 f'1이야, 요 극한이.
그 다음에 곱하기 4. 그 4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4f 프라임. 됐죠? f 프라임 1이 되겠네. f 프라임 1이 되겠네. 요게 마이너스 2h지. 더하기 마이너스 2h.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h. 같으면 돼. 그럼 h가 0으로 가면 이것도 역시 0으로 간다. 그지? 그럼 같은 거면 된다 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2f 프라임 1을 계산. 됐죠? 그다음. 자, f 프라임 a가 뭐냐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 a. 요게 f 프라임 a잖아. f 프라임 a가 2대 했기 때문에 여기서 f 프라임 a가 들어있다는 말이지. 근데 여기 비교해봐. 이거는 절대 f 프라임 a가 될 수가 없지. 뭐 때문에 이건 f 프라임이 될 수가 없어. 요게 없잖아. 요게 fa가 있어야 돼. fa는 상수지. 그 상수 값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 근데 이건 h 때문에 다 변하는 것만 있잖아. 없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가 되어 있으면 요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붙여준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런 미분계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뺐으니까 한 번 더 더해주면 원래하고 똑같이 빼고 그냥 더해준 거야. 그 다음에 원래 있던 F에 A-H.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따로따로 극한수께. 요거하고 H분은 요거하고.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더하기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뭐 fa 빼기 fa-h. 자, 요렇게 하니까 요거는 해결됐지. 요거는 f'a잖아. 여기까지. 근데 요게 봐. 요게 요거하고 무슨 모양이 조금 다르지. 요 순서가 일단 바뀌어져 있네. 맞지? 요 순서가 바뀌어. 그거 바꿀 거야. 그러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h-f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져야 되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요렇게 플러스를 요렇게 하는 거. 이제 또 봐. 요게 마이너스 h면 요것도 마이너스 h가 돼야 돼. 항상 0으로 가더라도 같게 돼야 돼. 그럼 요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같이 곱해서 요렇게 하면. 자, 그랬더니 요 식이 또 f'a가 된 거지. 요 식도 f'a, 요것도 f'. 자, 그래서 요거는 2f'a다. 이렇게. 근데 f'a가 2라고 했으니까 답은 4가 된다.